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도 밥을 사주시네요. 오늘 오찬 자리에서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무한하다. 결국 정책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뭐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퇴임 후까지도 계속 또 많은 역할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좀 편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옷들도 벗으시고 편하게 식사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저 우선 저 저고리를 벗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옷을 벗고 식사하자라면 고위공직자분들은 벗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말이죠. 긴장되는 농담이죠. 그렇죠. 이제 옷 벗자는 게 이제 직책을 내려놓자라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비슷해지니까. 근데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역대 이런 모습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이 이제 저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밥을 사는 거. 이 밥이라는 게요. 어떤 인정이 사실 밥에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임 지금 장관들 다들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제 다둑거리고 또 밥도 사주고 특히 당신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 아마 좀 저 장관님도 조금 이제 그 생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전임 대통령 때는 그렇게 뭐 밥도 그렇게 많이 못 사드신 것 같고 한데 어쨌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원활한 인수인계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뭐 ABP라고 그래서 anything but 뭐 박근혜 이렇게 해서 무조건 네. 전 정권이 한 걸 안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도외시되어 왔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정권을 연장한다는 측면 이어진다는 측면은 뭔가 잘된 거는 좀 계승한다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 자체는 전임 정부에서 그래도 잘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계승할 수가 있다. 이런 사인을 보내준 것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을 직접 본 취재기자들의 전언은 어떤가요? 사실상 저 모습은 어색한 동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저 오찬이 사실은 이 국무원들과 갖는 처음이지만 마지막 오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뭐 인사청문회 그 국무총리 대정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장관급 인사를 앞두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 정부 사람들과 있는 자리다 보니까 네. 조금은 어떤 묘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었고요. 사실상 저분들은 자기는 이제 곧 있으면 옷을 벗어야 된다는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겉으로 저렇게 뭐 같이 농담을 한두 마디씩은 하지만 속은 과연 어떨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색한 동거, 어색한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기자들도 그렇게 느꼈고요. 실제로 청와대 대변인이 이 국무회의 이후에 발표한 브리핑에서도 전 정부 국무위원과의 간담회는 첫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분위기도 상당히 진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경청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그 장관들도 한두 마디씩 조언할 거, 그다음에 얘기할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는 좀 엄중하고 진지한 속에서 회의가 예정 네. 시간보다 30분 더 늘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의, 국무회의가 끝나고요. 네. 오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 장관들이 한 이야기들을 네. 거의 한 줄씩 다 브리핑을 네.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굉장히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은 이 박근혜 정부의 내각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럼 뭐 한두 주 후에 모든 장관들이 새로 딱 임명되는 그게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쭉 이어지면서 저중에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 총리 네. 권한대행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현재 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동연 후보자가 세워져 있죠. 또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강경화 후보자가 세워져 있죠. 하지만 네. 나머지는 다 아직은 지명이 안 됐어요. 우선 이낙연 총리가 임명이 되면 그게 6월부터 이루어질 텐데 저중에는 한두 달 더 국무회의에 네. 나오셔야 될 장관들도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그 촛불 하나씩 끄면서 연주자가 한 명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중에는 어느 분은 빨리 사라지겠지만 네. 어느 분은 꽤 오래 볼 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이 취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네. 하나의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앉아서 하세요라고 마이크를 잡은 부총리를 주저앉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봤습니다. 수석보좌관은 회의, 수첩을 사라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직접 커피를 따라 마시는 모습까지 화제가 되곤 했는데 어쩌면 그 모습은 10년 전에 이분과 닮았습니다. 믹스커피를 즐겨 마셨던 분이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성 장관들한테 쌓여버렸습니다. 갑자기 맞지 않아요? 아니, 이 문법부터 한번 써세요. 갑자기 맞지 않아요? 아, 박수 치면 장관이 장관이라고. 직접 커피 따르는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기도 모호할 정도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청와대가 부쩍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 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자체는 본인이 그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모시고 거의 4년 가까이를 함께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은 몸에 체득돼 있는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행동을 지금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감동하는 이유는 일종의 기저효과라고 할까요? 네. 그동안 상당히 그런 것들을 못 봤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마치 새로 보는 것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 감동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소탈하고 파격적이다. 뭐 오히려 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파격적이어서 당시 또 보수 지지층 보수층으로부터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뭐 이런 또 이 그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그런 네. 행태도 상당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는 뭐 이런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마 그 자연스럽게 지금 이 몸에서 배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5년 내내 이 그 변함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네. 만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는 딱 꼬집어서 이렇게 밥값도 사비로 내는 그래서 앞에서 판공비로 또 스폰서 앉혀놓고 밥 먹는 사람들 토해내게 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공직사회 문화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저렇게 회의할 때 먹는 커피는 저는 이제 공적인 그건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집에 가서 드시는 커피는 이제 개인이 사서 드시는 커피로 된 겁니다. 그동안은 네. 사실은 청와대의 어떤 안살림과 바깥살림이 거의 구분이 없었죠. 모든 것들이 다 특수활동비를 해서 뭐 쓰는 치약, 칫솔, 샴푸 다 이제 특수활동비로 이제 구입을 해서 썼지 않습니까? 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심지어 최순실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에 들어와서 김밥을 말아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외국과 같이 이제 철저히 이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이제 분리시켰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보면 공과 사가 좀 구분이 많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어떤 고위 관리들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솔선수범하게 된다면 앞으로 아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철저히 구분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지 뭐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 자체를 바꾼다는 저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재미가 없다. 한편으로는 거품이 없는 성정이라고 대신하고 싶었을까요? 백원호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과거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뭐 선거 때 고생을 많이 했죠. 열심히 이제 지지 응원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셨던 또 앞으로 네. 모셔야 할 대통령이 노잼이다. 이거 좀 이제 젊은이들 표현이죠. 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백원우 지금 신임 민정비서관도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단 말이죠. 네. 이 참여정부의 민정수석 시절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관료들하고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 홀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 관료들이 한 명, 두 명 도망가고 덜렁 혼자 남아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하면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너무 좀 신뢰가 가고 그 진정성에 믿음이 가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대통령인데 네. 막 흥을 북돋거나 재미를 리드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선 좀 공감이 됩니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네.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마크맨들이 따라다니면서 소위 저희는 이제 백불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그렇죠. 몇 번씩을 만납니다. 그런데 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에게 좀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질문들도 들을 수 있는데
사실상 다른 후보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질문이지만 재치 있는 대답으로 넘긴 적이 있었고 아. 그래서 또 기자들이 힘들지만 한번 웃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나 그다음에 그 대선 과정에서 농담했던 게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 고마해 요 정도 네. 하나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제가 그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에 몇 번 만나서 같이 이 밥도 먹어본 적이 네. 있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좀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 참 곁을 주기가 쉽진 않은데 네. 나름대로 본인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할 때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제 네.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습니다. 네, 워낙 자기 대신으로도 임종석 비서실장을 춘추관에 계속 내려가게 하고요. 참 전화를 해도 혹은 전화번호도 알 길 없었던 김기춘 전 실장하고 너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어떤 이런 소통 자체가 이제 일상화되면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네. 그런 청와대의 모습,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 지금은 상황당이 이제 예전에 비교해서 새로운 모습이지만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국민들은 당연한 모습으로 이제 바라보거든요. 네. 그럼 또 국민의 눈높이는 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저는 소통 행보뿐만 아니라 좀 더 유능하길 원하는 것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던 것도 보면 당연히 저는 어떤 그냥 평범한 행보뿐만 아니라 또 순간순간 어떤 정책의 면에 있어서 뭔가 또한 새로운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또 어필했던 측면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어떤 소통의 행보는 아마 이제 올해 한 9월이나 정기국회 들어가면 대충 국민들이 이제 당연한 걸로도 여길 겁니다. 이제 네. 그때부터는 정말 여당과 그다음에 청와대가 얼마나 유능하냐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정책과 또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내놓는 데 따라서 좀 점수가 또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네. 뭐냐면 아주 못하면 조금만 잘해도 잘해 보이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하면 그다음부터 조금만 못해도 많이 못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 청와대한테는 좀 상당히 부담일 겁니다. 네. 조용하고 일명 노잼이고 그렇지만 전체 청와대가 소통하게 하는 윤곽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깨알 소통을 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딱새 많은 분들이 이거 부화하고 나서 찡찡이가 물고 가면 어떡하나 같이 고민을 해줬는데 이제는 출입 제한 조치가 풀렸다는 트위터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딱새 그 새끼들이 성장해서 이제 날아갔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찡찡이의 출입 제한 조치를 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SNS를 통해서.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반려묘 그리고 반려견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퍼스트독이 된 토리 말고도 집에 양산에 가면 마루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네. 마루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12월에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마루가 있는 마당으로 낯선 강아지가 계속 개가 오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개가 왜 올까 했는데 뒷동산을 마루랑 올라가는데 짓다만 어떤 그 정자 밑에 자꾸 멈칫멈칫 걸어서 봤더니 거기에 강아지 7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화를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네. 그래서 계속 왔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의 이름을 지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강아지 아기의 엄마죠. 왜 지순이라고 지었냐면 마루만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정말 사랑이 지순하다. 아, 그래서 이제 지구지순하다 그래서 지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저 강아지 7마리는 또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가까운 분들에게 또 다 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분양받은 강아지의 사진을 또 올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보답의 메시지도 전달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반려동물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김여수 여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과거 술버릇은 술에 취하면 마루하고 1시간, 2시간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퍼스트 도그라고 해서 따로 계급장 달아주지 않겠다. 개 사료까지도 내 월급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